자, 그 다음 보죠. 자, conduct, 행동하다, 행하다, 지도하다. 자, 이런 뜻이고, 자, 뒤에 이렇게 강사가 있을 땐 동사이고, 앞에 강사를 둬서 conduct 하면은 행동, 지도라는 명사가 됩니다. 그래서 conduct. 자, 동사일 때는 conduct. 자, 이것은 선생님은 큰 덕으로서 행동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. 이런 느낌을 가지다. 큰 덕으로서 행하고 지도한다. 자, 같이 해볼까요? conduct. 자, 이것도 쉬운 단어죠. 그래서 토익에서는 실제로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밑에 출제된 표현들만 보세요. conduct survey. 자, 그래서 조사하다. 그래서 조사를 행하다가 되겠죠. 원래 그죠? 야, 그 다음에 conduct research. 역시 연구나 조사를 또 행하다. 그래서 연구하다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conduct inspection. 자, inspection 나중에 배울다는데 이건 검사란 얘기입니다. 검사, 조사. 알겠죠? 그래서 검사를 갖다 행하다, 즉 검사하다가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붙어가지고 빈칸 채우기로 나옵니다. conduct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. 알겠죠? 그래서 조사나 연구나 어떤 검사나 이런 거 앞에 conduct가 들어가서 그런 것 등을 행하다 이런 뜻이 되는구나. conduct. 자, 그거에 초점 맞춰서 공부하세요.